대륙에 와보자서 섭섭했지. 두루 사는 게 그렇다고 뭐 왔어. 에이구, 그래도 조카들이 가까운 개태이라 이선호이 집도 깨까지 걷어놓은 게 보기 좋았어. 영감, 어젯밤에 꿈에 나를 봤어? 오늘은 영감이 지니리 그래도 내 오겠다 하고 기다렸겠지? 영감은 그래도 저희 부모 옆에 척 누워있으 얼마나 좋소 편안히 누워서 영감이 좋아하는 떼주를 가져 이거는 손재 사본에 했대. 아이고, 초두포는 부산에서 냄새나 아이 가져왔어. 그래서 떼주 만들면은 거저 영감은 거저 고소한 게 그게 좋다고 하대했어. 영감이 좋아하는 맹태, 낙지. 아이고. 아이고, 월병 어째 가져왔겠어, 영감도. 이것도 손재 사본에 했어. 영감, 오늘은 석잔만 마시지 말고 영감하고 내 이 한변사리로 둘이 권커니 사커니 다 마이겨. 영감이 없을 때는 있을 때는 내 한 방울도 입에 아야 됐지. 지금은 가끔씩 가다가 영감이 생각날 때마다 마시오.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자, 영감 봤어. 큰아들이 그래요. 큰아들은 소련의 돈 벌라 떠난 게 3년이 되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 그 며느리란 것도 손자려 내한테다 두고 돈 벌라 간다고 떠난 게 편지 한 장 없구만. 이거는 내 목격. 둘째기려 영감 미안하오. 영감이 없는 동안에 자식들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새끼들도 산지 사방에 싹 흩어져 가고 영감이 내한테다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그 집을 둘째가 단위가 격려의 제대로 못돼 월급이 없다 보이 외국어 돈 벌라 떠난다고 내 집을 보증 세우고 돈을 이사 떠는 5만 원 꾼게 에이구 남한테 다 띄우고 그저 하루새 집 없는 핀 털털이 됐어. 영감 어째 말이 없어. 따르는 아이 물어보. 당신이 그렇게도 고봐준 딸이었는데 자식은 못 낳는 죄로 남편한테 리혼당하고
외국에 한국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못 낳는다던 자식이 어쩌면 외국에 가서 덜커덕 아들을 낳았다. 집에는 편지 한 장도 1년 반 되더라 없었는데 요즘 제 사촌네 집에 기별이 왔는데 아들을 낳으면 뭐라오. 사위란 놈이 중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떼먹어가지고 감옥에 10년 도형 받았다. 그래 어린 자식을 데리고 마음이 아파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게 어떻게 하고 살겠어. 가슴이 아프. 영감 아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게 영감이나 내나 인생 알겠어. 내 어떻게 사는가 기려. 손자 녀석을 데리고 나도 돼지 꿈도 어주는 잘 아이나오. 그래서 동네 애기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돌봐줘가지고 손자 녀석이 공부를 어찌 잘하는지 그래도 그게 이게 마음에 좀 힘도 되고 이번에도 전국 수학 서클에서 1도 했어. 사는 거는 그럭저럭 사는데 영감 이 마음이 아픈 게 영감 좀 있으면 가는 버스에 가야 되겠어. 생전 나이 내 해보지 못한 말을 한마디 할까. 영감 이 손을 잡고 잡아주겠어. 아이고 영감이 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구만. 에휴 영감도 주책 없이 노래는 무슨 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감은 커서 수만 말면 그렇게 놓치니 노래 줬어. 기대문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산골 안에서 한번 영감이 좋아하는 노래를 멋있게 불러볼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당신 말이오. 천하바이 세양기 빛도 당신 마음을 놓고 이 마도 내 손에 저리 마도 내 사랑 분장도 슬픈장도 우리 함께 나누면 아유 영감도 아무리 고향이라고 서서 이리 멀리 와서 누구 있을 택이 있어.
섭섭했지. 두루 사는 게 그렇다 보이 뭐왔어. 에이구, 그래도 조카들이 가까운 개태이라 이선호이 집도 깨까지 걷어놓은 게 보기 좋았어. 영감, 에이구, 어젯밤에 꿈에 나를 봤어? 오늘은 영감이 지니리 그래도 내 오겠다 하고 기다렸겠지. 영감은 길에도 저희 부모 옆에 쳐 누워있으니 얼마나 좋소. 편안 누워서 영감이 좋아하는 떼주를 가져왔어. 이거는 손재 싸보네 떼. 아이고, 초두포는 부산에서 냄새나 아이 가져왔어. 떼주 만들면 거저 영감은 거저 고소한 게 그게 좋다고 하겠어. 영감이 좋아하는 맹태, 낙지. 아이고. 아이고. 월병 어째 가져왔겠어, 영감도. 이것도 손재 싸보냈어. 영감, 오늘은 석 잔만 마시지 말고 영감하고 내 이 한 병 사리로 둘이 권커니 사커니 다 마이겨. 영감이 없을 때는 있을 때는 내 한 방울도 입에 아야 됐지. 지금은 가끔씩 가다가 영감이 생각날 때마다 마시오.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자, 영감, 봤어. 큰아들이 그래요. 자식은 못 낳는 죄로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외국에 한국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못 낳는다던 자식이 어쩌면 외국에 가서 덜커덕 아들을 낳았다. 집에는 편지 한 장도 1년 반 되더라 없었는데 요즘 제 사촌네 집에 기별이 왔는데 아들을 낳으면 뭐라오. 사위란 놈이 중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떼먹어가지고 감옥에 힘든 도형 받았다. 그래, 어린 자식을 데리고 마음이 아파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게 어떻게 하고 살겠어. 가슴이 아프? 영감, 아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게 영감이나 내나 인생 알겠어. 내 어떻게 사는가 기려. 손자 녀석을 데리고 나도 돼지 꿈도 어주는 잘 아이 나오. 그래서 동네 애기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거기서 마들은 소련의 돈 벌러 떠난 게 3년이 되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 그 며느리란 것도 손자려 내한테다 두고 돈 벌러 간다고 떠난 게 편지 한 장 없구만. 이거는 내 목적. 둘째기려. 영감,
미안하오. 영감이 없는 동안에 자식들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새끼들도 산지 사방에 싹 흩어져 가고 영감이 내한테다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그 집을 둘째가 단위가 격려의 제대로 못돼 월급이 없다 보이 외국을 돈 벌라 떠난다고 내 집을 보증 세우고 돈을 리사 떠는 5만 원 꾼게 에이구 남한테 다 띄우고 그저 하루새 집 없는 핀 털털이 됐어 영감 어째 말이 없어 따르는 아이 물어보 당신이 그렇게도 고봐준 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돌봐줘가지고 혼자 녀석이 공부를 어찌 잘하는지 그래도 그게 이게 마음에 좀 힘도 되고 이번에도 전국 수학 서클에서 일도 했어 사는 거는 그럭저럭 사는데 경가 이 마음이 아픈 게 영가, 좀 있으면 가는 버스에 가야 되겠어. 생전 나이 내 해보지 못한 말을 한마디 할까? 영가, 이 선우정 꼭 잡아주겠어? 아이고, 영감이 선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구만. 에휴, 영감도 주책 없이 노래는 무슨 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감은 그저 수만 말만 그렇게 놓치니 노래 줬어. 기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산골 안에서 한번 영감이 좋아하는 노래를 멋있게 불러볼까?